달리와 복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NCS에서 이제 달리와 복리를 이용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달리의 복리는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제 달리와 복리가 어떻게 다르냐. 자,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인 반면에 복리는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친 그 합친 금액에 다시 이자를 붙여서 계산하는 이자 계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리금 계산 공식이 지금 나오는데 자, 한번 써보죠. 자, 달리로 계산한 이제 원리금 계산 공식은 이제 원금이 A, 약정 이자율이 R, 그 다음에 거치 기간이 이제 N년이라고 했을 때 달리로 계산하면 원리금 합계가 A의 1 플러스 RN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자, 달리.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느냐. 자, 원금이 A고 약정이자율 R이고 거치기간이 이제 N년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때 A1을 이제 예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년이 지나면 이자가 얼마 붙습니까? 원금 A의 약정이자율 R을 곱한 이제 AR만큼의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원리금 합계를 이제 써보면 A 플러스 AR이라서 A로 묶으면 1A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년 후에 이제 얼마나 이자가 붙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원금 A에 약정이자율 R을 곱한 AR이 2년차 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년 후에 원리금 합계액은 얼마가 되느냐.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이니까 정리하면 A의 1 플러스 2R이 되는 겁니다. 자,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3년 후에도 역시 3년차 이자가 AR이기 때문에 그걸 더해주면 3년차 이자는 A의 1 플러스 3R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일반화하면 이제 N년 후에는 A의 1 플러스 RN이 바로 이 원리금 달리에 의한 원리금 합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이 복리에 의한 원리금 공식 A는 1 플러스 R의 N승, 이건 어떻게 도출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똑같습니다. 원금이 A고 약정이자율 R, 그리고 거치기간이 N이에요. N년이에요. 자, 그때 자, 처음에 이제 A1을 이제 예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1년 후,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년 후에 이자가 얼마 붙을까요? 자, A의 이제 약정이자율 R을 곱한 AR이 바로 1년 후에 이자가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년 후에는 얼마 이자가 붙을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달리와 달라지는 부분인데,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원금 A의 1년차 이자 AR을 더한 A 플러스 AR이 새로운 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정이자율 R을 곱한 이 A 플러스 AR의 R을 곱한 이것이 바로 2년차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1년 후에 원리금 합계입니다. 1년 후에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됐어요? A 플러스 1년차 이자 AR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A 1 플러스 R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됐어요? 자, A 플러스 AR에 이제 2년차 이자 A 플러스 AR R 이걸 더하는 것이 바로 2년 후에 원리금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3년은 어떻게 됐어요? 3년은 A의 1 플러스 R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 해보면 어떤 식이 나와요?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바로 복리에 의한 이제 원리금 계산 공식인 바로 이게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이제
적금의 계산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매월 초 A원씩 월 이율 R 복리로 N개월간 적금을 한 경우에 그때 이 적금액의 합계가 얼마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 때는 이 공식을 암기하셔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수치를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아주 쉽게 적금액 문제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공식이 도출됐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개월 초 처음이죠. 1개월 초 매월 초에 이제 A1씩 넣은다고 했으니까 A1을 이제 입금을 하고 예금 적금을 하고 자, 2개월 초에도 이제 A1을 입금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자, 3개월 초에도 매달 이제 A1씩을 입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N개월 초에도 이제 A1을 입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N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N개월 말이 되겠죠. 이때의 어떤 이 계속 매달 넣은 A1의 원리금 합계를 이제 물어볼 때 이제 이 공식을 쓰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해보죠. 자, N개월 초에 마지막에 넣은 이 A1이 N개월 말인 이 한 달 지났겠죠. 이 한 달 후에 원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리금 합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정이자 R을 곱한 AR 이자마를 붙었을 테니까 이때의 원리금 합계는 A1 플러스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전달 N-1개월 초에 넣은 A1에 대해서는 이제 원리금 합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달이 지났겠죠? 두 달. 한 달, 두 달. 이렇게 두 달이 지나니까 이때의 이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공비라고 했으니까, 아, 복리라고 했으니까, 복리.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3개월 초, 2개월 초, 1개월 초에 넣은 A1의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됐어요? 자, 플러스 R의 N-1개월 후니까 2개월 초에 넣은 이제 A1에 대한 원리금 합계는 A의 1 플러스 R의 N-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초에 넣은 이제 A1의 N개월 후에 원리금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자, A의 1 플러스 R부터 시작해서 A 1 플러스 R의 제곱 쭉 가서 A의 1 플러스 R의 N승까지 쭉 더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적금액의 합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항이 A1 플러스 R이고 이걸 계속 더하는 거니까 A1 플러스 R의 제곱 A의 1 플러스 R의 3승 더해서 이거를 A1 플러스 R의 N승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초항이 A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배웠던 바로 이제 초항이 A1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R-1분의 A1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우리가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이 공식에 이 초항 A1 자리에 이 A1 플러스 R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공비 R 자리에 바로 1 플러스 R을 넣어서 정리를 하면 바로 이 식이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은 이 적금액을 계산하는데 매우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방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어떤 문제죠? 자, A은행에 지금 정기 예금을 하면 이제 이율은 달리인 X% 연이율이 적용을 된다고 했고 예치한 돈이 Y1일 때 이자와 원금이 같아지는 시기를 물었습니다. 자,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기에 가면 이 거치 기간 N년을 구하라는 거죠. 기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 거치 기간 n과 이자율 x%와 그다음에 그 원금 y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원금 y와 같다고 놔서 이제 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n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정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기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 공식이 뭐였죠? 원금 a의 1 플러스 이제 이자율 r 그 다음에 거치기간 n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 식에서 이자만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만. 이건 이제 원리금 합계니까 원금 더하기 이자잖아요. 여기서 원금 a를 빼주면 이제 이자만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자만의 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금 a 곱하기 약정이자율 r의 거치기간 n. 이게 바로 이제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 식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원금이 y1이라 했죠? 그럼 y. 그 다음에 약정이자율 r은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퍼센트로 주어졌죠? x%니까. 이제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100이 곱해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x%를 이 r에다 대입할 때는 100으로 나눈 값을 이제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n,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이자잖아요. 이자가 원금과 같다 출신을 했으니까 원금 y와 같다 이렇게 놓고 이 식을 이제 기간 n에 대해서 풀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변을 y로 나누고 이 100분의 x를 넘기면 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분의 100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은 이제 2번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상황을 한번 보죠.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지수가 이제 월 0.5%의 복리자를 적용하는 예금 상품에 가입을 해서 1,0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자, 그리고 1년 후에 일반 과세 후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먼저 2단계로 풀면 되겠네요. 첫 번째, 1년 후에 이제 원리금 합계를 구한다. 자, 1년 후 원리금 합계를 먼저 구하는 게 1단계고, 자, 2단계.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과세율이 주어졌고, 과세 후에 받은 금액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금을 계산해서 그 세금을 뺀 값이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은 과세가 되지 않고 발생한 수익에만 이제 과세를 해야 되니까 수익이라 하면 이제 이자가 되겠죠? 이자에만 이 과세가 된다는 점, 요 점을 이제 고려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자, 복리로 계산한 원리금 합계 공식 뭐였죠?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었죠? 여기 그냥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원금이 여기서는 얼마예요? 원금이 1,000만 원이니까 A 자리에 1,000만 원을 넣으면 될 거고, 1 플러스 R 자리에는 뭘 넣으면 되겠어요? 자, 월 이율이니까 0.5%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 R을 넣을 때는 이게 퍼센트로 주어지면 100으로 나눈 값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005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은 기간인데 지금 월 복리이기 때문에 1년인 12개월, 이걸 월로 바꾸면 1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N자리에는 12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수가 1년 후에 이 복리가 적용된 그 이 예금에서 얻게 되는 원리금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친절하게 1.005의 12승, 이거를 이제 1.06이라고 주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1062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단계는 끝났습니다. 원리금은 계산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자 수익인 62만 원에 대해서 과세율이 15.4%라고 했으니까, 자, 과세한 나머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0.1에서 0.154를 뺀 0.846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과세하고 남은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52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과세까지 마무리가 된 이자 수익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 과세 후 받는 금액이니까 여기에다가 원금 1천만 원을 더한 값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다음이 얼마입니까? 바로 1번 1052만
2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아까 공부한 그 적금의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자, 효진이가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월이율 1%의 복리로 저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500만 원의 금액을 모았습니다. 2년이면은 이제 몇 개월이겠어요? 24개월이겠죠? 그때 이제 효진이가 매달 저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공식 뭐였죠? 자, 매월 초에 A1씩 해서 이제 월이율 이제 R로 해가지고 이제 N개월간 접근하는 경우에 N개월 적금 그때 그 적금액의 총액을 쓰는 공식이 뭐였죠? R분의 A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요, 이 공식을.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주어진 수치들을 대입하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자, 500만이라고 했으니까 500만원이 이쪽에 들어가면 되겠고, 좌변에 그 다음에 R은 얼마입니까? 월이율 1%니까 100으로 나눈 0.01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얼마씩 이제 적금을 넣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 A로 놓고 R에다가 0.1을 넣으면 1.01에다가 1.01에 24승 마이너스 1. 자, 이 식을 우리가 풀면 이제 A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1에 24승은 또 친절하게 1.28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1.28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 A는 176,8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공식을 반드시 이제 외워야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7이의 법칙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7이의 법칙이 무엇이냐. 자, 복리가 적용될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이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수익률, 그러니까 이게 그 복리 상품의 이제 이자율이 되겠죠. 자, 72를 복리 상품의 이자율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는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거 알고 계시면 이제 시험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활용해서 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문제 100만원을 연 5%의 복리 상품에 넣는다고 했을 때 원금의 두 배인 200만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 공식이 뭐였죠? 자, 이 수익률 R분의 이제 72를 나눠서 나오는 이제 숫자가 2년이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래서 원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이자율이 중요한데, 자, 이자율이 5%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면 이제 14년이 나옵니다. 14년. 이 14년이 바로 이 100만원을 이제 연 5%의 복리 상품에 넣었을 때 이제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도 이제 이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가 10년 안에 원금이 두 배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식을 쓰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아직 수익률을 모르니까 R분의 72가 이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0년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이걸 풀면 이 R이 이제 7.2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원금이 이제 10년 원금이 이제 두 배로 늘었는데 10년이 걸리려면 이제 목표 수익률을 7.2%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7이의 법칙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